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 그리고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나우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찰리 몽거 부회장의 발언에 따른 좀 악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체크를 해보고요. 이 변동의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컸었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에 민감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요동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참 이제 혼란스러웠던 이제 그런 일들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사이 이제 다행히 이제 5만 달러 정도 내려 회복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회복을 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과 또는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이 여전히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이번 그 암호화폐의 어떤 폭락의 원인을 놓고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다양한 분석 또는 해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이제 절세 전략 중에 하나로서 이제 tax loss sales 또는 이제 harvesting sales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매도세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쉽게 말하면 그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 소득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손실분을 활용하는 일종의 좀 투자 전략이긴 하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랑 또 IRS, 미국 국세청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그 강력한 보고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만큼 12월에 투자 전략과 또 절세 전략이 이제 맞물려서 올 연말에는 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또 하나의 적지 않은 어떤 변수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차 주류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과 그 움직임을 함께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도 좀 줄어들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발표가 됐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신규 고용이 굉장히 저조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활동 참여율은 또 굉장히 견조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12월 고용 지표가 그 이제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많이 저조해서 좀 의외였고 또 한편 실망이 좀 컸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이제 57만 개 가량의 그 반도 미치지 않는 21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참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은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행히 또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낮아졌고 또 고용 시장의 어떤 뭐 공급도 차츰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이렇게 우세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짧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운수 또는 뭐 창고, 관광 레저 업종의 상승세가 이렇게 좀 두드러졌지만, 아직까지 그 도소매 업종의 신규 채용 또 서비스 업종은 이제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12월 이후에는 그 소매 업종의 어떤 일종의 약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팬데믹 이후 고용 보고서와 또 고용 지표 그리고 정부의 어떤 테이퍼링 시점을 가늠하는데 이런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다소 부진했던 12월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테이퍼링 추진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최소화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또 12월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으로 좀 예측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그 정부 정책의 그 초점과 방향이 이번 주 중에 발표돼 그 목요일 또는 금요일 발표돼 1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증가율에 어떤 증가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업률도 좋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힘입어서 다음 달에는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증시도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몇주 사이에 이제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다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어섰죠.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초경에 1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감소하던 확진자 수가 약한두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4,900만을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70만 명을 넘어서 80만, 78만 9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 자료만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은 정말 신규 감염자 수로 봤을 때만 해도 불명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백신 보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도 심했던 데다가 또 연말 독감 시즌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번에 오미크론과 또그 이제 새로운 이 확진자의 어떤 그 증가세가 5차 유행으로 번질 위험은 비교적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그 여름 이후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찬반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코로나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악화를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살짝 풀었던 여행 규제를 다시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이 제한안 내용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업계의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볼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이제 캐나다 토론토 지역과 미국 남부 텍사스 지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대해 극명한 차이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식당 출입을 할때 백신 접종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또 마스크 착용 없이는 뭐 거의 출입이 불가능한 반면에 미국 남부 또 텍사스 지역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없이도 공공 장소나 또는 식당 등을 여행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미주 지역에는 여전히 지역색과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세가 상이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있었었고요. 이번 사실 이 코로나의 변이와 연계해서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과 또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 위축과 또 수요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3차, 4차 유행할 때 이제 마트와 또는 리테일 쪽에 충분히 물량 확보가 안 돼서 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물류 공급과 또 어떤 유통업계 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된 업종들 또는 관련된 업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결해서는 이제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뭐 유가, 환율 또는 뭐 고용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슈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 한 주간 미국 현지에서 떠올랐던 중요한 이슈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이시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